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제2회 가스기사 필답형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갖추어야 할 보호구 네 가지를 적어라. 독성가스, 그렇죠? 여기 이 입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때 여기에서 독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여기에 입을 가리는 것을 방독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독 마스크. 그 다음에 이 전체로 우리가 독성가스 누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보호의라고 이야기한 보호의. 그죠? 보호의. 이 자는 옷의 자. 보호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장갑, 보호 장화,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그죠? 방독 마스크, 그 다음 보호의, 보호 장갑, 보호 장화,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독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장비는 어떠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가?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산소 충전 용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공업용 용기의 도색은 아세틸렌하고 우리가 산소 용접 장치에서 보면 거기에 녹색 용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업용 용기, 산소는 녹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의료용 용기, 병원에서 하얀 용기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흰색 또는 백색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밸브의 종류는 파열판식입니다. 파열판식. 파열판식.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파열판식.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밸브 종류 같은 경우에 가용전식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염소. 이와 같은 것들은 가용전식 안전밸브를 설치를 한다. 가스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파열판식이냐 가용전식이냐 이와 같은 경우로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갈로 안에 알맞은 공통적인 용어를 쓰시오.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도복장으로 부식을 방지하려고 할 때 다음 금속체와 접촉되어 매크로셀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방식 테이프를 감거나 절연 피복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해서 다른 금속체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매크로셀은 주로 환경의 차에 의해서 일어나고 긴 관노의 경우 전이 차도 크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노를 적절히 절연시켜 매크로셀의 형성을 방지하여 방식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매크로셀이 되겠습니다. 매크로셀. 이 매크로셀이라고 하면 부식의 종류 중에서 전면 부식도 있겠고 국부 부식도 있겠고 입계 부식, 그죠? 또는 이로전, 그죠? 이로전 여러 가지 우리가 부식의 형태 중에서 우리가 매크로셀은 전면 부식을 방지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매크로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가스 허용 농도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하루에 1시간씩 14일 이내에 노출을 시켰을 때 그 흰쥐 집단의 2분의 1이 치사, 그죠? 치사하게 되는 농도 100만 분의 5000 ppm을 이하를 독성가스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의 명칭을 영문으로 표시하시오. LC, 그죠? LC50이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LC50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LC50이다. LOW, low constriction, constriction. 흡입하는 농도, 치사 농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죠? 최소한에 흡입했을 때 최소한의 치사 농도를 우리가 LC5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LD50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LD5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마셨을 때, 그죠? 드러그, 마셨을 때 우리가 치사할 수 있는 농도, LD50은 급성이 되겠고, LC50도 급성이 되겠죠. 그렇죠? TLV, TWA는 우리가 만성
만성 중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concentration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그죠? concentration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LC50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색인 독성가스로 마늘 냄새가 나며 납사 배터리, 전자화물 재료 등으로 쓰이는 액화가스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화 비소, 그죠? ASH3, 그죠? 아르신, 수소화 비소,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아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소 기구에서 발생하는 블로우오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블로우오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개념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노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노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염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절에 호스를 우리가 체결시켜서 밴드로 이렇게 꽉 조여 놓습니다. 그죠? 밴드로 이렇게 꽉 조여 놓습니다. 여기에 중간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 코크가 이렇게 있다. 중간 코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꽃이 장착해서 연소를 일으킨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연소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가 빠져나오는 속도, 이것을 우리가 가스 유출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꽃이 타들어가는 속도, 이것을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스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가 되면 이 염공을 떠나서 선화라고 하는 현상이 되겠죠. 그죠? 선화. 염공을 떠나서 연소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연소를 일으킬 것이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연소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염공을 떠나서 연소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화. 이와 같은 선화가 일어날 때 불꽃 전체가 꺼져버리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블로우오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소를 일으키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죠? 불꽃 기저부. 기저부라고 하면 불꽃의 가장 아랫부분에 기류의 변화. 그죠?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기류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이것이 불꽃이 이렇게 휘어져서 연소를 일으키다가 결국 착화되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블로우 오프라고 이야기하는 블로우. 말 그대로 블로우, 불다. 불었을 때 꺼지는, 불꽃이 꺼져버리는, 불었을 때 불꽃이 꺼져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블로우 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일으켰을 때 블로우 오프, 선화, 역화, 그 다음에 옐로 팁,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불완전 연소를 일으켰을 때 발생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